팀인 수원 삼성입니다. 아, 키퍼 정성료, 오범석, 연재민, 양상민, 홍철, 조성진, 염기훈, 산토스, 권창훈, 고차원, 일리안, 감독에는 서정원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이어서 홈팀의 광주 FC의 베스트 11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키퍼 최봉진, 이종민, 정준현, 김영빈, 주현우, 이찬동, 파비오, 임선영, 송승민, 김호남, 가시아노, 감독에는 남길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응원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네, 자 수심의 휘슬 소리에서 전반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잘했어요. 그리고 다소 이제 우세한 부분이 많았었는데 네. 결국은 득점을 하지 못한. 야, 좋았어요. 자, 김호남 김호남 아 자, 하지만 네. 그 전에 지금 아, 팔이 닿았다는 주심의 반칙인가요? 네, 핸드볼 반칙인가요? 네. 네. 깊숙이 한번 찔러줬습니다. 그대로 볼 끌고 나오는데요. 박스 근처에서 다시 한번 돌아섰고 오, 자 아, 이겨냈습니다. 크로스, 자 박스 안쪽 그대로 크로스 올라오고 대충으로 자 다리 갖다 대면서 다시 한번 선택. 아, 가봐 잘했어요. 몸을 갖다 대면서 네. 네. 자 영기훈의 왼발 자 크로스 올라갔습니다. 상당히 예리하게 네. 올라갔는데요. 자 저런 상황은 1대1 철저하게 봉쇄를 마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어, 이동범이가 그럼 좁아들 수밖에 없죠. 네, 자 이번 선수 됐습니다. 자 위험한 상황이다. 그대로 자 한번 덜쳐두고 뒤쪽에 사선을 맞춰. 네. 하지만 키퍼 정면이었습니다. 자 좀 더 밀집 수비를 해야 됩니다. 슈팅을 허용하면 안 되겠어요. 아 산토스가 165의 단신 선수거든요. 그렇죠. 단신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아. 어, 자 이번에는 완벽히 페널티킥이 선언됐습니다. 아 산토스. 침착하게 템포를 늦췄는데요. 끝까지 봐야 돼요. 자, 서터스 오른발 슛! 아, 네. 들어갔습니다. 네. 선취 득점을 만들었는데 수원 삼성. 자, 수원 삼성의 산토스. 오른쪽으로 가볍게 인사이드로 밀어 넣으면서 선취골을 올렸습니다. 충분히 넓혔을 때 그런 상황이 나오죠. 네. 자, 막아냅니다. 자, 산토스 오른발 슛! 아, 돌아서면서. 돌아서면서 때릴 때까지 놔뒀어요. 2대0이 됩니다. 네, 추가골을 네. 만들어내는 수원 삼성. 자, 다시 한번 보죠. 지금 이번에도 완벽히 자, 열려있거든요. 3대3의 선수가 있는데 공격수 수비세신데 잡아주지 않기 때문에 이기고 있어요. 자 수비벽 키를 넘겨야 되는 상황인데 이종민의 오른발 아, 슛! 반대! 반대를 받네요. 공격수 수비 넷입니다. 그렇죠. 자, 김호남 돌파 시도합니다. 김호남의 크로스 반대! 다시 한번 헤딩! 자 이제 다시 골을 받아냅니다. 만의 골입니다. 광주FC 자 2대1이 됩니다. 경기 종료 직전이에요. 추가 시간에서 만의 골이 자, 이렇게 해서 스코어 2대1로 전반전 45분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후반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양팀 모두 진영을 바꿨습니다. 정준현 미리 줄여줬습니다. 이거 그대로 아, 미리 줘야 돼요. 자 이번 아. 위험합니다. 자 1년 자 1년 이것을 자 1년 그대로 뒤쪽으로 내주면서 자 위험한 상황이 벌어져야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안전하게 미리 한 번에 처리하는 게 나아요. 저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광주 수비들 수원에서 오는 선수들 자 미리 잘 잡아줘. 뒤쪽으로 헤딩 그대로 골대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자 왼발 슛 왼발 슛이 네 살짝 맞았네요. 거의 네. 이것은 그대로 놔뒀더라도 빨려 들어갈 뻔했었던 그렇죠. 그런 예, 볼이었습니다. 양상민 선수가 살짝 머리에 맞추면서 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파비오 잡아 슛! 아 정성용의 슈퍼세이브. 정성용 골키퍼 아주 잘 막았어요. 각도를 잘 잡았습니다. 조용태 선수가 그 전에 파울을 보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오 저 이번 네. 직접 슈팅을 때려봤는데요. 예. 기습적인 슈팅이죠. 네. 일리안 다시 한번 뭉쳐있죠. 2대1 네, 패스. 패스 내주고 들어갑니다. 아, 이번 뒤쪽에서 페널티킥 선언합니다. 페널티킥 선언이 됐습니다. 페널티킥 선언됐어요. 페널티킥을 네. 이기는 자 기도가 오르면 아, 막히네요. 막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슛! 슛! 아 읽었어요. 역급물인가요? 정성용 골키퍼가 읽었어요. 지금은 좀 아쉽네요. 페널티킥을 아. 막아내는 정성용. 네, 이제 정성용 골키퍼가 좌측이나 우측으로 넘어질 것을 계산을 했었습니다. 자 찬스!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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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습니다. 자 추가골이 터집니다. 이번에 코너킥으로 만들어내는 광주FC 네. 반갑습니다. 연재민 자 가운데 이번에 좋습니다. 옆에 조용태 자 찬스 고 아 마지막에 막히네요. 그렇죠. 키퍼 역시도 준비를 하기 이른 시간이었고요. 네 그렇죠. 자 파비오 골 잡았습니다. 때리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죠. 오른발 슛 아 살짝 비껴나네요. 왼쪽 골포스를 빗나갔습니다. 네 지금 염기훈이 왼발로 준비합니다. 염기수 선수인가요? 네 자 프리킥 볼까요? 자 크로스 자. 올라갑니다. 뒤쪽으로 산토스 헤딩! 골입니다.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165의 산토스 선수의 헤딩슛 해트트릭을 성공하는 산토스 네. 아 정말 산토스 이 선수 뭐 원전팀 선수 정말 대단한데요. 네 그렇죠. 오늘 했던 세 골을 모두 기록을 했는데 자 위험하죠. 자 반대편 자 이번에 오른쪽을 바라봤습니다. 오른쪽에서 아. 자 패스가 좀 길었죠. 자 뒤쪽 오른발 슛 넉골이에요. 아 아쉽네요. 일리안은 일리안 원터치 패스로 간결하게 내줍니다. 조용태 바로 올라가야죠.
크로스 짧게 올라오고 슛! 아! 흘렀습니다. 네, 득점할 수 있는 게 자리 살아있죠.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전후반 90분 경기가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